뭐야? 또 여기 왔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같아. 잘 됐다. 너 오늘 찍자. 현우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리얼로 해도 되는 느낌인가? 네, 리얼로 찍읍시다. 죄송한데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29기 개그맨 홍윤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니나 누나랑 동기고요. 막내 때부터 힘듦을 공유하며 나이가 33살이 됐습니다. 아, 벌써 33이에요? 네, 24살에 누나를 처음 만났으니까 33살, 횟수로 10년이 지났습니다. 33대더니 뒷짐을 지었나니. 아, 이게 서른이 이제 넘어가니까 이게 앞쪽보단 뒤가 편한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네네. 오늘 진짜로 왜 나오신 거예요? 아, 여기 좀 객석에 좀 누워있고. 네. 뭐 개그 잘라고 온 거는 아니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또 짜쳐 보이고. 집에 누워 계시면 되는데. 아니, 집도 집이지만 또 이런 데서 또. 네. 있는 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 방음도 잘 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아,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러면은 편안하게 하시는 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11월 20일에 뭐예요? 11월 20날이요? 네네. 네, 왜냐하면 또 웨딩 촬영이 11월 20일이라 동기들한테 만나면은 또 시간 이렇게 쓱쓱 물어보고 있거든요. 6월에. 네.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그래도 또 꼭 와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머. 웨딩 촬영은 또 의미 있는 날이고 그래가지고. 어, 진짜로 진행을 하셨네요? 네네. 실제로 진행하고. 예, 반지. 예. 와! 아니, 안 믿으시더라고요. 얘가 그냥 할 짓이 없어서 주작하는구나. 근데 사실 연애를 주작하진 않거든요. 11월 20일에 이제 하고. 응. 6월 1일에 또 장가를 갑니다. 어머, 웬일이야! 현우님! 저희 동기 중에서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죠. 세진이 형, 보미 누나, 이번에 준석. 준석이 형 가시고. 아, 맞네, 맞네, 맞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른 또 형들, 누나들 다 제치고 가게 됐습니다. 또 동기에서 또 막내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어, 그럼 현우님. 네. 와이프 되실 분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는 겁니까? 아, 지금 인천 집에 와 있어서. 그래서. 진짜요? 직장에 나왔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집에만 있는 모습,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한번 나와봤습니다. 와이프가 있으면은 그래도 뭐라도 좀 일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가장으로서. 연애 썰을 처음에 한창 이제 계승자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네. 신인 팀으로 나갔어요. 응. 그때 당시 이제 또 많은 대중분들께서 개콘이 사라지고 조금 신인들이 설 무대가 없어지니까 저희들을 바라봐 주시는 게 좀 많이 너그러우셨어요. 그래서 신인 팀으로서 굉장히 응원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그 여자친구한테 DM이 옵니다. 응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를 들어가 봤죠. 아, 얼굴도 너무 이쁘고 그 댓글들을 너무 이쁘게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DM을 보냈어요. 그러고 있다가 계속 이제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친한 형이랑 술을 먹고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물어봐도 될까요? 했는데 연락처까지는 알려주더라고요. 그쪽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 했는데 전라도 광주 살아가지고 처음에는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죠. 제 입장에서 얘 뭐하는 애길래 갑자기 다짜고짜 연락도 얼마 안 했는데 찾아온다고 하느냐. 잘 안 되고 있다가 한 크리스마스 지나고 다시 연락을 주고 받다가 그렇게 이제 연애가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는 저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이었는데 제가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이 친구도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혼술하면서 계승자를 보다가 저희 팀이 짠했나 봐요. 그래서 응원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이제 잘못 물려버린 거죠. 맹수 호랑이한테 잘못 물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럼 몇 년 지금 연애하셨죠? 1년하고 10개월 정도 이제. 아. 2년 돼가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현우님께서 이제 전라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 그쵸. 왜냐면은 연애 시작 전에 약속한 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내려오겠다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도 가끔 올라오고 거의 매주 내려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 당시에 차를 뽑으셔가지고 키로수가 진짜 없었는데 제가 아빠한테 반납할 때쯤 되니까 한 7만을 탔더라고요. 그 시간 안에 그게 1년도 안 됐으니까 1년. 와. 동안 한 7만? 1년 안 되게 7만 탄 것 같아. 또 와이프가 직업이 좀 좋았잖아요.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주말 라이프에 이렇게 또 얻어 걸렸네요. 또 이 모습을 보면 또 아, 나가서 또 일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아직 못했어요. 아직 못하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잤어요. 부용하게 감동을 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필크나 소극장에서 공연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막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려 합니다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저는 진짜 절대 못해요 그런 거. 우리 현우님과 제가 또 막내 때 현우 씨가 저 맥주를 사줬거든요. 그래갖고 맥주 6캔으로 해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맥주 먹으면서 울었던 옛날 얘기하면은 눈물밖에 안 나면 옛날에 돈 없어가지고 한창 니나 누나랑 저랑 진짜 힘들었을 때 뭐 좀 생기면은 같이 먹고 물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엄마한테 월세도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방송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수돗물 이렇게 받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끓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먹고 진짜 추억이네요. 추억 맞죠? 그때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눈물밖에. 현우님 뒷짐을 많이 지시네요. 아 뒷짐이 편해요. 뒷짐이 편하고 나이가 또 서른이 또 넘어가면서 네. 남자가 좀 섹시해지잖아요. 네 현우 씨. 예예. 죄송합니다만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를 모르고 있었네. 늘 뿌옇게 살았죠 저는. 요즘 안경이 너무 깨끗해요. 아 요즘은 이렇게 뭐 괴롭힘도 안 당하고. 또 오랜만에 다른 거 하나 해도 돼요? 뭐요? 그러면은 2세 생각은 있으세요? 2세를 합성을 해봤는데 여자친구를 닮은 딸이면 이래요. 야 너무 이쁘다. 여자친구를 닮은 딸이면. 응. 근데 첫째는 아빠 닮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 얼굴 합성한 거는 저장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 유민상 선배님 채널 그에 나갔다 왔는데 뭐 연애도 많이 알려드리고 유민상 선배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 여자친구 생기면 빨리 결혼해라. 너 만약에 때를 놓치면 나 아니면 선하명이다. 선하명 선배도 저한테 그렇게 늘 얘기하고 제가 이미 그 두 선배님들은 이제 뛰어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연애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어려움에 부딪혀 계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또 진짜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현우 씨가 몇 번의 연애를 해보셨죠? 아,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한 연애가 좀 많이 늦었어가지고. 예, 몇 세 때 하셨죠, 그러면은? 27인가? 고등학생 때는 대학원 다니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이성친구한테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20살 때는 군대를 가야 되니까 전역하고 나서는 개그맨 무조건 붙을 거야 해서 없었고 개그맨 붙고 나서는 막내 때 너무 힘드니까 없었고 자연스럽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무뎌졌어요. 주변 선배들이 또 조언을 많이 해줬는데 조언을 해줘도 좀 들을 만한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막 홍영주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언을 해버리니까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네가 지금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형이 연애 코칭을 해줬기 때문이야 라고 송영길 선배도 연애 코칭 해줬고 그리고 킥서비스 진호형 진화형 진화형은 톡 오면은 답장 하지 마라 한 시간 있어도 하지 마라 이런 게 밀당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그 누가 됐습니까? 엉망진창들이거든요 사실. 죄송합니다만 현우님께서 자칭 호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콘에 세 마리의 호랑이가 있죠. 이창호랑이, 박진호랑이, 홍현호랑이. 그거는 누가 좋아한 거예요? 저희 셋이요. 초비기 한 마리의 호랑이가 더 있네요. 양배차 호랑이. 호랑이가 어떻게 됐냐면 셋이 이렇게 술을 먹다가 응. 멋있는 거예요. 세 명이 스스로가 느꼈을 때 셋이 술 먹다가 4호로 끝나니까 이창호랑이 박진호랑이 홍현호랑이로 가자. 제일 맏형이 창호형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진호형이시고 거의 그러니까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 느낌으로 미친놈들이네 진짜. 제가 양배차님을 소개시켜줬잖아요. 그쵸. 그때 둘의 대화를 보고 유튜브를 내가 그때 왜 안 찍었지라는 그 대화가 진짜 쓰잘데기 없는 대화였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쓰잘데기 없는 대화들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호랑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은 그만큼 저를 인정을 한다는 거고 고독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고 남자의 상징. 이 호랑이가 그냥 호랑이는 없거든요. 시베리아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고 벵갈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번씩 모이면은 그때가 이제 사파리가 돼버리는데 남들이 불렀을 때는 형 형 쥐라 그러고 진호 형은 살짝 그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진호 형은 살짝 이렇게 턱이 거의 무턱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방울 쪽 쥐도 있고 물방울도 있고 왜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분량이 좀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렇게 아니야 누나가 그럼 일찍 출발을 했었어야죠. 나랑 와주시기 전에 출발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또 워낙에 평소에 말이 없기 때문에 네. 말이 또 나왔을 때 해야 이제 전 가야 될 것 같아서 어디 가요? 아 저도 할 일이 있고 하니까는 혼자서 여기서 뭐 비트박스를 하시든 아니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 가는 길에나 좀 얘기나 좀 하고 아니 그냥 집에 들어가시는 게 나을 아니요 저 문구 좀 보세요.
오랜만이야 내 웃는 얼굴. 얼굴 웃고 있잖아요. 평소에 잘 안 웃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지금? 같이 가야죠. 저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스케줄이 어딘데요? 저 서울로 가는데. 그럼 가시죠. 다음 또 홍연호의 주말 라이프 2부 촬영 때 나오겠습니다. 평일 라이프도 괜찮고. 아 그럼 현우님 예. 저 갈 테니까 네, 좀 쉬시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갈게요. 그, 집에 가요 그냥. 아니 좀만 더 있어요. 아 알았어요 갈게요. 예 가세요. 네.